이런 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금관악기, 즉 브라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금관악기는 주로 입술에 압력을 통해서 진동으로 부는 악기입니다. 첫 번째로 호른입니다. 호른은 앙상블에서 관악 중에 목관과 금관을 연결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. 두 번째로는 트럼펫인데요. 오케스트라 연주 도중 웅장한 솔로가 나온다면 그것은 트럼펫이나 세 번째에 보시는 트럼본입니다. 네 번째는 튜바인데요. 튜바는 매우 큰 악기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아래 성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 유포늄인데요. 유포늄은 시중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오늘은 금관악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